d'Allais sur le plateau de la Sophie du Festival de Cannes.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절 믿고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 덕입니다. 이 트로피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만큼이나 아름다우신데요, 따님의 여우주연상 수상을 예상하셨습니까? 너무 뜻밖이라 지금 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행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What are future plans of your daughter? Today is my daughter, Shindale's Day. And a historical day for Korean film. Thank you. Thank you. It's a very beautiful night. Thank you. Thank you. 아, 뭐해? 오늘 바쁜 날이라고 안 했어? 즐겁지도 않아. 어제도 밤새 틀고 보더니 오늘도 벌써 몇 번째야. 내 딸이 그 영광스러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지겨워요? 잠자는 동안이라도 잊을까 봐 잠이 다 안 오는데. 매일 당신처럼 감격하면 심장이 붙어 있겠어? 오늘 파티인지 뭔지 있다면서 그러고 앉아 있어도 돼?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달래 마사지 끝나고 미용실 가야겠다. 연우가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잘 봐! 네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야. 그 둘이 작정하고 우리 집 깔고 뭉갤 참인데 그런 놈이 좋다는 게 말이 돼? 아저씨, 어? 죄송한데 광화문까지만 태워주세요. 제2신문 앞이요. 네? 무슨 달래?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래,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얼른 가세요. 야, 내가 신달래씨 나오는 드라마를 안 본 게 없어, 내가. 아메타, 아메타. 야, 이건 경우가 다 있네. 가만 있어봐, 벨트맨이지? 벨트맨이지. 어? 신달래씨도 벨트맨인데? 빨리 신달래 무지하기도 해. 가만 있어. 아, 조금 만졌는데 괜찮죠? 빨리 좀 봐주세요. 알았어. 제가 많이 급해서 그래요. 가만 있어봐, 신달래씨. 신달래씨는 몇 살 때 그렇게 이뻤어? 아유, 실물이 훨씬 낫네. 어? 어? 자, 어서 와. 그냥 가요. 제가 책임 줄 테니까 어서요. 제발 전화 받아. 제발. 당신들 누구야? 당장 비켜! 받으시죠. 널 보러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머리랑 드레스 상하지 않게 조심히 와. 제발!
넌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 먹고 자고 한마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어. 이제 네 몸뚱이는 네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구사장 곧 도착할 거야. 넌 오늘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깐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CF는 시간이 없어 못 찍을 판이고, 너랑 계약하자고 빌딩 열쇠 들고 기다리는 소속사가 수십 개야. 거기다 제1그룹 며느리까지 되면 세상 온 천지가 다 네 건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나 그 사람 싫어.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결혼하는데 사랑 같은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살면서 정 붙이면 다 내 사람 돼. 엄마도 나도 더 이상 되짓지 말자. 나 무서워. 세상에 비밀이 없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면 영영 돌아올 길도 없어져.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제발 그만둬. 뭘 그만둬?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벌써 잊었어? 이 상처 기억 안 나? 네 엄만 지옥 끝에서 염라대왕 멱살 붙잡고 살아난 사람이야. 지겨워. 이제 그따위로 날 협박할 생각하지 마. 저 아름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인 신달래 씨가 이제 여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사랑한 배우, 그리고 이젠 내가 사랑한 여자 신달래의 영원한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최고의 연기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행복한 모습을 연기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달래,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죄짓고 싶지 않아. 무서워요, 엄마. 안 돼! 달래야! 달래 씨! 대충 다 된 거 같지? 밤새 새는데도 300개도 안 되네. 아, 방송국 죄다 돌리고 영화사까지 뚫으면 이걸로 되려나? 충분할 거예요. 제가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올게요. 그래. 늦었어요. 어서.
일어나요. 일어도 일어나고. 언니 잠깐만요. 5분만. 딱 5분만 더 자고요. 안 돼요. 그래도 학교 지각해요. 어제도 늦게까지 연습한 거예요? 개그 한 토막 차는 게 왜 이렇게 힘들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개그맨 시험 보려면 지금부터 빡세게 달려야 되는데. 우리 아가씨 정말 개그맨 될 거예요? 그럼요. 달리 언니는 우리나라의 최고 배우가 되고 난 최고의 개그맨이 되고 머루 오빠는 최고의 얼짱쿠키. 생각만 해도 멋있다. 오늘 조간신문들 스크랩한 거예요. 국정감사 내용은 따로 이쪽에 정리해뒀어요. 읽을 시간이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 이거 그냥 당신이 읽고 요점만 정리해서 주면 안 되나? 알았어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얼마나 켜나? 지은 기세 안 아까워?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요. 신영이 신우가 저 아침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연기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건데 쟤는 애초에 나왔다니까. 아이 쟤가 뭐야 사돈처녀한테. 그러다 이제 신사왕 앞에서 실수해. 똑똑한 걸로 치면 우리 신영이만한 애가 없지. 고등학교 내내 1등만 하다가 명문대학 한 방에 척 붙고 그 어렵 때는 국비 유학생까지 됐는데 오라버니 때문에 인생 쫄딱 망쳤지 뭐. 뭔 어집지 않게 공부 좀 했다는 것들 헌기 다 놓치고 혼자 늙어가는 게 뭐에 좋아서. 아유 그럼요. 아이고 아유, 우리 신영이야 정말 당신 덕분에 팔자 폈죠 뭐. 아유 이제 그냥 신서방이 그냥 국회의원만 되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도대체 이놈의 국어는 언제 끓인 거야? 그런 까탈을 어떤 마누라가 받아줘요. 언니 그러다가 골병 들어서 요단강 건너면은 오빠 협계 물고 바로 뒤쫓아가야 되는 거 알죠? 뭐야? 이게 지금 어디서 악담이야 악담이. 네 언니가 그러라고 시키던 당장 여기서 못 살아!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준비돼. 네, 네. 이번에 편성 받았지? 주인공은 섭외했어? 아직. 이번엔 참신한 얼굴로 가보려고. 그런 애 어디 없을까? 손필! 그런 애들이 어딨어? 배 있던 애들도 있어. 어? 국회의원도 월급쟁이인데 무슨 떼돈을 번다고 하는 데마다 무슨 후원금을 내려는 거야. 아유 정말 피곤해서 못 살겠네. 고단하시죠 사모님? 잠깐 여기 앉아 쉬세요. 아유 젓갈 냄새. 난 피부가 약해서 젓갈 냄새 같은 거 잘 못 맡는데. 아니 국회의원 부인이면 다야. 보좌관 부인을 무슨 가정부 부리듯 해. 아유 나 진짜 아유 참네. 야! 어머. 아니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아니 이게 어제 되고 호주가를 테러야? 아니 호주가를 좀 묻은 게 무슨 테러야? 국회의원 부인이만 이래도 되는 거야? 저 어머니 어쩌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아니 왜 당신이 사과를 해? 사과하려던 저 여자야. 어디 누가 잘못했는지 경찰서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 이거 안 나. 아니 이게 또 사람을 쳐?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국회의원 부인 유세야. 나 진짜 네 남편 얼굴에 똥을 끼얹고 싶어. 애들 아빠랑 정말 약속하고 온 거 맞으세요? 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던데. 한참 전에 한 약속이라 손피디님이 깜빡하셨나 보네요. 네? 사모님도 앉아 계세요.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무나 집에 들으지 말랬지? 남한테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아유, 죄송해요, 손 PD님. 제가 PD님 좀 꼭 뵐 일이 있어서. 저 들은 말 없습니다. 그만 나가세요. 예? 저기, 이번 드라마에 새 얼굴 뽑으신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틀면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배우들 이제 지릴 때도 됐죠. 우리 달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손편님한테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밥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릴 거고요. 아, 경찰 불러요? 예? 아줌마 계속 이러면 아예 방송국에서 추방당해요. 무슨 아줌마가 벨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어. 우리 달래 프로필이에요. 우리 하면 정말 잘 받아요. 이거 한번 좀 꼭 좀 봐주세요, 감독님. 네? 아, 나가요. 어서요. 아, 당장 안 나가요? 빨리 나가요. 네, 나가요. 나가요. 아, 나가요. 아, 나가요. 이상한 사람 있어요. 나가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차라리 손 벌리고 동양짓을 안 하고 해. 상피해서 돌아버리겠어. 창피할 거 없어.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진짜 자존심은 네가 성공하는 거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떠서 저놈들이 네 앞에서 절절매며 한 번만 출연해달라고 애걸 복걸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진짜 복수고 자존심이야. 가자. 치명적이지만 제 남편도 같이 죽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시고 제발 한 번만 마음 풀고 넘어가 주세요. 네? 아, 내가 정말 그쪽 얼굴 봐서 참는 거예요. 어, 분하고 억울해서 속에서 천불이 다 나네. 치료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복만 의원 사모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 제일신문 배현우 기자입니다. 뭘 알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기사거리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기자인 제가 판단할 문제인데요. 박복만 의원한테 직접 연락해도 괜찮겠습니까? 박복만 의원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모든 게 제 실수였고 엄마는 잘 해결됐어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 이름은 강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수선 좀 맡기려고요. 고리가 떨어져서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저희 매장 제품이 아닌데요. 잉글랜드에서 사온 건데 한국 매장에선 수선이 안 돼요? 애들 장난감도 자기 회사 물건이면 AS가 철저한데 무슨 명품 관리가 이래요? 그럼 이 옷이랑 이 구두, 이 시계 죄다 외국에서 사온 건데 그럼 망가지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다 버려요? 죄송합니다. 규칙이 저희 매장 제품만 AS가 돼서요. 손님이 원하시면 전문 수선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참 부끄럽네. 이래서 한국이 불편하다니까.
역시 펠리스 라인은 언제 봐도 예술이에요. 그렇죠? 명품 매니아신가 봐요. 뭐 그냥 집에서 늘상 쓰는 물건이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펠리스 라인보다는 펠트로 라인을 더 좋아하죠. 세월이 흘러도 디자인이 전혀 촌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골라봐 주실래요? 원하신다면 기꺼이. 어느 댁 도련님이야? 어떻게 나보다 명품을 더 많이 알아? 어우, 돈 좀 있나 본데? 얼굴도 예쁘잖아고. 제발 NG 좀 안 내면 안 돼요? 아역배우로 데뷔했다면서 왜 그렇게 대사를 못 외워요? 이봐요,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참다 참다 하는 말이에요. 비타민 음료 돌릴 시간 있으면 대사 연습이나 할 것이지. 그쪽이랑 붙으면 내 신까지 죽고 짜증나 정말. 뭐 이런 웃기는 짬뽕 같은 기집애가 다 있어? 어? 어쩌다 운전기 주인공 뭐 깨쳐드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네 연기나 모니터하면서 그딴 소리를 해. 이빨이 벌어졌어? 왜 이렇게 바람이 새? 엄마 그만해. 두고 봐. 실리콘으로 세운 그 가짜 콧날 보기 좋게 내려앉으러 올 거니까. 성형 중독에 남자 없이 하루도 못 산다면서? 뭐야? 세상에 무슨 이런 무식한 여자가 다 있어? 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제가 너무 여기에 몰입했나 봐요. 미안해서 어쩌죠? 다시 갈게요. 좋아요. 자, 감정 그대로 가고. 자, 다시 한번 스탠바이. 아이 큐. 아! 어머, 제가 너무 긴장해서 대사를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딱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주인공이면 다야? 응? 연기를 핑계대고 우리 달래한테 해코지를 해? 너 같은 싸그러들 때문에 배우들이 통째로 역을 먹는 거야, 이년아. 응? 너 이 악물어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일어나, 이년아. 일어나. 아! 야.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이게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건데? 응? 그런다고 내가 봐줄 것 같아? 아까처럼 죽을 듯이 덤벼보시지, 어? 이 싸가 잡는 년. 뭐야? 니들 지금 뭐 찍는 거야? 아침 방송 굿모닝인데요. 최일아 씨 셀프 카메라 찍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다 녹화했단 말이야? 니들 미쳤어? 신달래 씨 어머니 되시죠? 저 지금 주인공한테 앙심 붙고 폭력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달래 씨가 시킨 겁니까? 무서워서 연기 못하겠어요. 나 때문에 자기 대신 죽는 내가 억울한 날 협박하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안 돼, 방송하면 안 돼. 달래는 아무 죄도 없어. 응?
그러면은 나 이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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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